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주전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경주시가 해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쓰지 않고 곳간을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긴 세금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첨단 배열인 3단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영주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개고기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한 해 쓸 돈을 다 쓰고 남은 세금 중에 내년으로 2월 하는 것과 반납할 것까지 모두 뺀 나머지를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경주시가 이렇게 남긴 돈이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경주시가 남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지난해조차 2,400억 원이 넘는 돈을 남겼습니다. 전체 예산의 11%를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셈입니다. 인구수나 예산이 비슷한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익산시보다는 3.4배, 전주시보다는 2.3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줄이서는 최소한 나오는 어쨌든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보다 지방세나 예산 규모나 확대해서 지금 편성 중에 있고요. 소상공인과 진보당은 세금을 받고도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하겠습니다.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만 해도 예산 자체를 적게 잡아놓은 탓에 초기 신청자조차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익산시나 울산시 등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2천억대의 세금을 안 쓰고 남기고 왔었고 이것을 다음에 이제 반영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또 2천억이 남는다. 코로나 시대에 이 세금은 주민의 세금인데 주민에게 빨리 재난 극복을 위해서 경주시장이 결단하고 빨리 쓰자라는 겁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경주시민 1인당 50만 원씩을 주고도 1천억 원이 남습니다. 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9일 0시 기준 대구에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9명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각 4명, 남구와 달성군 각 3명, 중구 2명, 서구와 북구, 동구 각 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중구 동성로 주점 관련으로 지난 6일 업주가 확진된 데 이어 아르바이트생 손님 같은 건물에 위치한 다른 주점 손님 등으로 이어져 누적 확진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확진된 가요 주점 종사자의 접촉자 중에도 3명이 확진됐는데 이 종업원은 증상이 나타난 날을 전후로 달서구와 남구 일대 가요 주점 10곳을 돌며 일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경산 5명, 안동, 구미, 영양, 청도 1명씩이 늘었습니다. 모두 5,017명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강한 대마 난류 영향으로 이달 말부터 고수온과 적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적조 방제용 황토와 전해수 황토 살포기, 방제 바지선, 액화산소 등 장비를 준비하고 기관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76곳에서 1,629만 마리를 양식 중이며 이 가운데 88%는 강도다리, 조피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어종입니다. 삼계탕 등 당뇨리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경상북도가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야생동물과 가축의 장에 분포하는 세균으로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장시간 생존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닭 구입 시 장바구니 속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요리 전후 칼 도마를 열탕 소독해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쳐나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 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동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 앱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게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논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7개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영주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죠.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선 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하는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정말 역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민선 6기에 한 5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민선 7기에도 5,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KTX 이음이 이렇게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선이지만 개통이 됐고 그 이외에도 뭐 소서원,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민선 측에 가장 저희가 보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 재생은 우리가 이제 막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 건축화 제도를 시행했어요. 서울시보다 한 대 빨리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도시재생의 롤 모델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벤치마킹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후생시장, 중앙시장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부분을 조그만한 이제 도시재생을 시행했고 또 올해는 경북전문대학에서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학까지 600억이 넘는 이런 이제 대규모 도시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제 안착돼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추진해온
이런 경북 북구 권역의 아주 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배림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예비 후보로 지정하고 또 올 연초에는 도시재생, 그러니까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실시협약도 체결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이 정말 부지 조성하는 문제, 또 그 조성된 부지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배아링 업체를 쪽으로 유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 그냥 뭐 부지가 조금 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클러스터답게 여기에 국가 지원 기관을 다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배아링 업체들이 여기 오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일에 제일 역점을 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풍기 세계인 산업 엑스포도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충실히 해서 꼭 이렇게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점과 이 원아울 이제 서울까지 원아울 시대를 마련했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그 추가 검토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부권 동생단 철도를 반드시 이걸 정말 다음에라도 꼭 이제 그 확정시켜 노선을 확정시키고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이 남은 과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미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수원 다변화 정책 방향과 각 지자체별 입장, 갈등의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 취수원 다변화 방안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 대구 지역 낙동강 본류에서 초고도 정수 처리를 통한 하루 28만 8천 톤의 먹는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의결 과정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혜를 받는 지역인 대구시가 영향을 받는 지역인 구미시를 위해 상생기금을 마련하고 농산물 우선 구매를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구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생 방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대구시는 해평 취수원의 공동 이용 결정이 대구의 직접 지원을 통한 영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KTX 역사 신설 등 구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는 당장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의 상생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구미의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절대 물은 사고 팔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치 논리로 사고 파는 돈을 얼마 주니까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구미 시민들은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미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구미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43명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 과정을 추진을 할 때 물이 필요한 그 지역과 정부가 생합심을 해가지고 이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냈었다. 이렇게 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 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와 공동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지역 주민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사업 비용과 적용 기술 등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